다음 날 이른 아침 농사 선생님이 오셨으니 윤서방도 부지런히 밭에 나와 함께 옥수수를 심는다. 제가 여기 와가지고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작품이 이거잖아요. 옥수수. 처음 심었던 게 이거였지.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아버님 잘 쫓아가네. 작년에는 근데 저번은 들도 안 좋고 다음 대부분 요런이 나잖아. 네. 또 심으면 된다는 거. 작년에는 아버님 세골 할 때 저 한 골 했는데. 어떻게 이 험한 돌밭에서 농사로 육남매를 키워냈을까? 아, 이 가운데는요. 밭에 돌이요. 전부 다 돌이요. 그래도 곡수 되는 거 보면 희한하죠. 돌 없는 데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보면 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. 그런데 곡수는 잘 돼. 가물이에요. 가물 안 타요. 돌이 오줌 싼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왜 그러냐면은 돌 밑에 가물어도 돌 밑에 덜렁덜렁 보면 돌 밑에는 콕 터져 있어요. 습기가 계속 갖고 있거든. 재밌어요? 농사 짓는 거?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이게 씨 심고서는 이제 싹 올라오고 저게 커서 이제 또 뭐 알맹이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먹고 그 기르는 재미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예. 근데 이게 두드리는 게 어때요? 서울에는.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세탁기에 빨래 돌리는 거는 때가 안 되는 거고 방매를 팍팍 내가 씻어야 때가 주는 것. 윤서방 덕에 정든 옛집을 남에게 팔지 않을 수 있었다. 대견해. 대견해요? 예, 대견해요. 그리고 이 저 펜션 짓고 길 내고 하느라고도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엄청 썼어요. 근데 나이도 어린 게 그걸 다 이겨내고 잘하는 거면 할 것 같아. 그 대견하고 할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우리가 또 어른이 이걸 우리가 물려줬는데 우리가 그래도 허당부당 안 하고 명의에 안 나가고 그냥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사후라든지 누가 이래야 하니까 우리 둘 마음은 뿌듯해요. 그죠? 할아버지 손을 끌고 나온 산꼬라기. 말만 못할 뿐이지 계획이 다 있다. 이거 또 신발 신네 야가. 신발 신자. 신발 신어. 신발 신은 네 어디에 가려고 그래? 어디? 이거 계속 나오는 게. 내가 데려가. 또 탈게. 또 타봐. 이쁘게 타야지. 이쁘게. 그렇지. 또 발 똑바로 올려놔야지. 이쁘게. 옳지. 이거 붙들어. 매화골은 이제 산골 아기의 고향. 왜? 뭐 소가 내려올게요? 19에 시집와 50여 년을 보낸 어머니에게도 매화골은 고향이 됐다. 부지런히 뜯어온 산나물은 예나 지금이나 산골 엄마의 보물. 다 했어? 이거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 돼. 저쪽에 비었어, 김치통에 있는 거. 거기다 넣어? 일찌감치 제천으로 자식들을 내보내고 산골에서 일만 하며 보낸 엄마. 저건 또 뭐야? 다 자식 잘 되라는 바람이었지만 엄마 손길 필요할 때 뚝 떼어 놓은 걸 생각하면 엄마와 딸 모두 애잔한 세월을 살았다. 제천 나갈 때 4살 먹어 나갔어요. 자를 띠내 보내야 내가 일을 하잖아요. 밥을 하고 일꾼들 밥을 해주잖아. 제일 많이 떨어져 있었어. 근데 지금은?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 가다 나가면 맨날 요 팔을 쥐고 몰랑몰랑 하면서.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일 엄마 집으로 돌아와서 하네요. 글쎄 그래가 저래고 있어요. 그래 내가 야 이것도 뭐 인연인가 보다 내가 이랬어.